할렐루야. 진짜 새 길입니다. 성철 스님 간증. 성불의 경지에 올랐던 성철 스님은 불교가 최상의 진리라고 일찍이 큰 깨달음을 얻어 불교에서 최고의 경지라고 하는 해탈 성지를 하고자 1934년 23살의 나이에 부모와 형제 그리고 아내까지 버리고 출가 입산하여 1993년 81세의 나이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오직 참선과 학문으로 일관한 스님 중의 스님이자 최고의 선승이요 학승이었습니다. 그는 8년간 장자불화라는 극기 수행을 하기도 했는데 장자불화는 수행 기간 동안 눕지 못하고 앉아서만 도를 닦는 초인적인 수행 중 하나입니다. 그는 가족이 찾아와도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을 정도로 강한 의지를 세우며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때는 10년간 무관수행으로 사람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 주위에 철망을 쳐놓고 오로지 책만 읽고 도를 닦는 일에만 매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세계 불교사에서도 보기 힘든 극기 수행이며 불교계에서는 이를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용맹전진이라며 그를 지켜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불자들의 존경과 선망을 한몸에 받았었고 현재에도 많은 불자들은 그를 두고 부처가 이 땅에 왔었던 것이라고 그를 우상으로 여기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는 마지막에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내심 말 못하는 갈등으로 괴로워하며 한없이 고뇌하다 결국은 해안의 몸부림으로 천추의 한을 안고 외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임종이 가까워 왔을 때 어느 기자가 그를 찾아가 그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스님, 우리나라에 1300만 불자가 있는데 그 불자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에 속지 말라 해. 내 말 말이요. 내 말한테 속지 말어. 나는 늘 거짓말만 하니까. 나는 순 거짓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내 말에 속지 말라 그 말이요. 그는 그렇게 자신의 말에 속지 말라는 말을 던져주고선 1993년 11월 4일 8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유언의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은 다음날 각종 신문사에 그의 임종 소식과 함께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나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제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나는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나 한이 망갈래나 되다.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는 평생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된 교리를 최상의 진리인 줄 알고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지옥에 떨어지게 했다는 것을 마지막 글에 담았습니다. 그러니 그 무서운 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두려워하여 슬퍼하며 고뇌하였습니다. 그리고 속고 속이는 이 엄청난 죄가 한없이 이어질 것에 대해 한탄하고 비통해하며 그 엄청난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임종을 앞에 두고 어느 날 푸른 산에 걸려있는 불타는 석양을 바라보며 가게 될 지옥불을 생각하고 해안으로 몸부림치며 천추의 한을 토로한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운명하시기 전 참 깨달음이라는 최후의 시를 남겼습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토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토적이여 토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말의 송장이 질비한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실 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모기에 무쇠가는 무게가 일곱군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시고 가성과 안한 무쇠를 먹는다. 사나운 영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지르니 조각다리 높이 쏟았네. 여러분, 이 글을 크게 풀이하지 않더라도 석가와 달마와 가성과 안하니 지옥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수행하고 모셨던 석가를 도적이라 부르고 부처를 사탄과 악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옥의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절대 생길 수 없는 일입니다. 불교계는 뒤집어졌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던 전국의 불자와 스님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은 죽기 직전 54년 동안 단절하고 살았던 하나뿐인 딸을 찾아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일을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다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은 불교는 구원이 없고 부처를 악마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